안녕하세요, 골파이 여러분, 헌터 방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임진강에 나와 있습니다. 임진강에 왜 왔냐?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날 시즌인데 딱 요때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급진 민물 장어입니다. 언젠가는 만날 라온이 동생을 위해서 미리 몸보신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몸보신을 책임져 주실 어부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면,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장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장어 엄청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 여러분입니다. 장어를 작년에도 이렇게 좀 많이 잡았었잖아요. 장어 작년에 많았어요. 지금 또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최근에 얼마? 벌써 지금? 없어요. 물고기가 없다고 해요. 어부님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진짜 솔직하게. 물 딱 보시면 딱 장어가 막 난리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물 색깔이 비가 와서 탁해졌는데 요런 물 색깔을 진짜 좋아합니다. 장어가. 여기도 있어요. 아, 여기도 있어요. 바로 아래도? 저희가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있을 거예요. 추측 먼저 조져버리시는데 최근에 잡은 게 몇 킬로 정도예요? 구근 걸로만 6킬로? 8킬로 정도 잡은 거 같아요. 8킬로요? 아, 10킬로? 그리고 또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소에 가는 임진강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어권을 사셔가지고 또 여기서 터를 잡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밀키트 많이 사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대출이에요. 여기가 원래 하던 것보다 밑인가요? 거기는 이제 민물 썰물 있잖아요. 네. 여기는 아예 받은 물이 없어요. 여기는 아예 그냥 온리 민물 진땡. 와, 상류. 여기서 지금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달 안 됐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상상 이상입니다, 진짜. 이별 표정에서부터 너무 기뻐서 헤르페스가 걸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부님이랑 같이 새로운 배죠? 그렇죠, 새로운 배인데 좀 작아요. 유보찌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봐라. 이야, 나 어부님 배를 가지고 온다고 하셔가지고 사고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여기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막 빠뜨려 먹었어요. 엔진을 빠뜨렸어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예 지금 침몰해가지고 엔진이랑 싹 다 잠겨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부님이 얼마를 썼나요? 그래도 500 썼어요. 와, 말 같네요, 말. 어떤 게요? 지금 이거 끌고 오는 게.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주는 거를. 뉴포지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는 얼마예요? 이 배는 솔직히 지금 고민했죠? 비싸게 불러야 되나? 이 여기서 고기 잡는 것까지 해서? 네. 아니, 말하면 안 돼요. 업다운 해도 되나요? 대략? 5천. 그 정도라고요? 5천으로 못 사요. 1억. 우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엄청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빵! 뉴포지 탑승했습니다. 좋은데요? 펌핑 좀 해주고. 됐다. 롯데다. 됐어요, 이제 됐어. 된 거예요? 됐죠. 오빠 달려! 어머니 오늘은 몇 개 보나요? 30개 조금 넘어요. 와, 통발 30개예요? 100개 칠라 그랬는데. 와, 물 색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마존강 색깔이에요. 심지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전날 비가 오면 장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딱 소나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느낌 너무 좋은데 지금 계속 불안한 게 저희가 많이 잡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날 꼭 안 잡히거든요. 제가 어제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창밖에 뭔 소리지? 근데 딱 바꾸니까 소나기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춤췄어요. 이따가 장어 춤 보여줄 수 있나요? 장어 춤 보여드려야죠. 첫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패를 띄워두고 꾸러기처럼 잡으시네요. 잡았다!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오는데 이쪽으로 제가 꼭 갈게요. 저 이쁘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으면 되죠? 네. 어때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조금 덜 있어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자, 올라옵니다. 오, 장어 있다. 장어! 우와! 나이스! 벌써 나왔네. 우와! 저거 뭐예요? 대농갱이에요? 대농갱이. 왜 이렇게 커요? 미친 듯이 큰데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진짜요? 네. 벌써 나왔습니다. 우와! 이게 여러분, 대농갱이에요. 대농갱이. 이거 똑같은 종류잖아요.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농갱이에 대한 사실을. 사실은 뭔가요? 뭘 숨기고 계신 거죠? 이거 크잖아요? 거의 이게 순놈이에요. 우와, 이게 대농갱이라고요, 진짜? 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어? 곤유. 에, 뭐라고요? 곤유예요, 곤유. 곤유가 뭐예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큰 대농갱이 처음 봐요, 여러분. 사자예요, 사자. 이야, 장어 첫 타에 바로 나와줬습니다. 오, 야야야야야야, 물, 아우, 야. 이 민물장어가 원래는 안 물지 않나요? 물어요. 싸놨구나. 저번에 팔뚝 물렸어요. 팔뚝을 물릴 정도라고요? 다음, 바로. 한 줄에 세네 개가 있는 거예요, 통발이. 과연? 있다. 있어요? 있다. 우와, 진짜 미쳤는데? 여기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우와, 장어가 지금 통발 하나에 한 마리씩 나오거든요. 원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산탄강에서는 통발 한 100개 털면 한 마리 두 마리 나와죠. 어부님 춤췄었는데 요새는 한두 마리로는 그냥 뭐 나왔네.
장어 큰 거 나오면 장어 좀 바로 가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통발. 아, 여기는 없다. 장어는 없어요? 대농갱이가 있어요. 대농갱이가 지금 진짜 많구나. 근데 좀 작아서 얘네는 다 방생해줄게. 아, 좋습니다. 방생이라기보다 그 적금입니다. 찾아봐야죠. 자, 얘들은 다 방생을 해줄게요. 이게 사실 방생하시는 어부분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 이거 다 돈이잖아요, 사실. 이 정도 크게 한 4자 정도 돼서 잡아가. 아니, 한탄강에서 초심을 보기가 힘듭니다. 임진강 와서 아주 제가 행복해 하세요. 아주 좋아요. 힘이 절로 나요. 댓글을 보니까 임진강 청년업으로 바꾸라고 얘기 많이 나오던데. 앞에 거를 빼고 그냥 청년업으로 할까? 아, 그것도 괜찮죠. 나중에 막 북한강에 다 살 수도 있잖아. 소가리. 오, 두마리. 소가리 금어기 아니죠? 금어기 아닌데 크기가 조금 불안해서. 아, 방생해 주세요. 소가리 옛날에 한탕에서 소가리 나오면 소가리다! 소가리! 와, 소가리! 자, 지금 큐. 소가리네? 얘는 저거 얘 방생할게요. 네. 가시 조심하세요. 저 멀리 거. 깜짝 놀랐네. 대농갱이 아끼는 거 여기다가 물 받아서. 작은 대농갱이랑 저 누치 같은 거는 살려주고 쏘가리 이런 건 살려가야죠. 물에다가. 대농갱이 야 매운탕 끓으면 기가 막히겠다. 저거 달아요. 에이 어떻게 달아요? 알고 나가세요. 통발 한 줄 끝났나요? 네, 한 줄 끝났어요. 한 줄에 두 마리면 여덟 줄, 아홉 줄은 18마리는 되겠네. 아싸. 아싸. 포인트는 저 건너에. 여기는 제가 어제 좀 더 쳐본 거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네, 저기 제가 가방 좀 걸어놨어요. 힘들 때 저거 메고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이동해서 다른 통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귀여운 페트병인데 조금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금기어를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갔어? 들어갔어요. 아니, 젠장아. 나오면 잡기. 됐어! 잡아! 안 돼! 아, 이런 미숙한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자, 3차 시도. 각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야 꼭 잡아먹어보고 말 테야. 잡았다. 잡아먹어보고 말 테야. 잡아서 먹어보고 말 테야. 형님이 앞에서 잡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잡을게요. 일로 와, 이 새끼야! 오케이. 캐치! 자, 나와라. 거기서 찍어야 제가 딱 역광이 아니라서 좋아요. 역시 남캠 어부 중에 제일 젊지 않나요? 제일 영하죠. 이렇게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깨끗해야 잘 들어가잖아요. 네. 움직였다는 거예요, 고기가. 저 와 미쳤어 캐커. 와 장어숨 장어숨. 와 제가 뭐 우리나라 민물 장어 중에 제일 커요. 어머니 미쳤는데? 예정합니다. 침 튀고 난리 났네. 어머니 장어숨 한번 나 큐. 챌린지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가 본 장어 중에 가장 큽니다 지금. 우와 이 나머지 옆에 있는 애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느낌이 좋았네요. 느낌이 좋았어. 우와 한 마리 더 있었네. 그건 살려주세요. 야 너는 운 좋다. 저 멀리 꺼져. 우와 이거 맞아요? 대물입니다. 우리나라 민물장어 굵기입니다. 아니 일본 무태장어 같아요. 얘도 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꼬리로 이거 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못하시는데요? 됐다. 아 우와 우와 미쳤어. 놓치면 안 돼. 자 두 번째. 아 한 마리도 없죠 여기. 네. 괜찮습니다. 또 있습니다. 뒤에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바닥이 잘 안 닿으면 이렇게 바닥에 딱 돼야 되는구나. 아유 없다. 자 여기도 꽝. 저거 한 마리는가 봐요. 오 방금 너무 멋있었는데요. 멋있었어요? 자 과연. 저게 뭐야. 장어도 있다. 우와 장어 있다. 괜찮네. 우와 잉어 미쳤어요.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우와 이 잉어 완전 돼지네요. 장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장어를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넣어놔야 돼요. 조심 그렇지. 아유 그렇지. 말도 잘했네. 메기도 있었네요. 메기 처마리 거죠. 우와 잉어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우와 미쳤다. 야 이거 장어 크네. 네 장어 커요. 잉어랑 같이 있어가지고 좀 작아 보이는데 큽니다. 제가 꼬리 잡고 도전해볼게요. 제가 꼬리에다가 힘을 주거든요. 아 그 느낌을 살리세요. 잠시만요 저거 먹고 있어요. 왔다. 네. 야 이리 말이다. 고수네요 이제. 양양 청년아 보입니다. 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 우와 사이즈 돌았다 이거. 빵 보세요 이거. 우와 말 잘 듣죠. 잘 듣네. 얘는 어창인가요? 여기에도 지금 고기가 있거든요 지금. 아 안에 고기 있어요? 네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야, 와 방어 있네요. 네, 여러분 그래도 대물장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나가 있는데 제가 밤을 새고 지금 왔거든요. 컨텐츠를 하고 다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큰 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고 해도 나오네요 오늘은. 오늘은 뭐 100%죠. 소나이가 와서 얼굴에 소나이가 내리네. 앞이 안 보이네. 포인트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느낌 어때요?
있어요. 저는 여기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고리 있잖아요. 장어는 이런 데 애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제발 큰 거. 아, 속말이 깨끗하지 않아. 큰 비에 버틴 거예요, 이거. 오, 있다. 우와, 뭐야? 오, 장어 많다. 야, 잉어 또 들어왔네. 잉어가 이런 수풀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족대질로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잉어고. 야, 다 압사되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얼굴 다 됐어. 가시 찔렸다. 아, 안에 있는 대농갱이한테 가시 찔려가지고 피나고 있구나. 잘 됐다. 나한테 물뜨기더니. 새침하시네요. 야, 대농이 큰 거 또 잡혔습니다. 얘 물고 있어요, 이거. 우와, 얘 성격 보세요. 소가리도 있네. 있네? 소가리 있어요. 자, 참깨들은 다 방생해줄게요. 저 멀리 꺼져. 가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부러뜨려. 아, 가시들은 어차피 손질할 때 다 부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냥 부러뜨린 겁니다. 이 빠가사리한테 쏘인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저희가 가서 만져서 쏘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직접 공격하진 않는다. 네. 그냥 겁내실 필요 없이 딱 잡고. 가만히 있어. 위에도? 이렇게. 네, 이렇게 막 만져도 돼요. 아. 느낌이 좋은데? 금기를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아, 느낌이 좋은데. 잘못 얘기했다. 있어요? 없어요, 진짜. 사람이 입을 조심해야 돼. 자, 다음 통발. 오! 있죠? 있긴 있는데 작아요. 그러네. 다 살려주죠, 뭐. 이야, 한탄강이었으면 너희 다 뒤졌어요, 임마. 바로 그냥 냄비로 들어갔다. 자, 얘들은 싹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포인트를 또 이동해줘야 돼. 저기 건너가나요? 반대편으로? 네, 지금 비 오죠? 다 잡았어요. 머리가 라온이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라온이 딱 머리. 라온아! 아, 죄송합니다. 라온이보다 귀여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 건너편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건너편 통발이 이제 올라옵니다. 여기 어떨 것 같나요? 안 나오면 어떡해. 아, 편하게. 장어 그래도 한 두 마리? 두 마리? 통발 하나에. 느낌 좋다. 오, 있다. 있어요? 우와! 오, 장어 많아요. 개코. 우와, 그거 두 마리. 어머니, 오늘 된다. 우와, 아까보다 더 크죠? 우와,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야. 끝내주네.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이렇게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면 부자 돼요. 부자 돼요? 1억 이상 쓰셨는데, 부자 돼야죠. 와. 왜? 이건 장어가 아닌데. 뭔데요? 맥이요. 장어 있다. 장어 개커. 어머, 여기네. 여기. 여기요, 찾았어요, 여러분. 맥이도 겁나 커요. 우와, 개 나이스. 아, 잠깐만요. 멋있는데요? 재롱둥이. 마지막 하나 더 있거든요. 마지막 거 좋아요. 아, 아깝습니다. 이게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리가 안 좋아요. 돌이 있네. 오, 멋있어요. 진짜 하계에 1등 했을 거예요. 우와, 이거 메기. 야, 이거 메기 사이즈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다 담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메기가 입이 엄청 잘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면은 굉장히 아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입 잡지 마세요. 통발을 어떻게 설치하냐면 줄을 나무에 묶고 배를 뒤로 운전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쭉쭉쭉쭉 나가게. 자, 요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게 자 이런 돌을 달아가지고 저렇게 날라가 버려. 그리고 페트병 부표를 요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야, 여기가 진짜 잭팟이네. 이거 굵기 보세요. 잠깐만 리발렛기야. 잠깐만 리발렛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못 들었어요, 방금. 미끄러졌어? 나이스 캐치! 있다! 우와! 크다! 아싸. 이야, 장어 또 있습니다, 또. 와, 대박. 춤이 안 나오는 거 보니 장어 춤 출 정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조금 모자라요. 거만한 청년 어버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도 사이즈 아까 지금 준수하다. 어느 정도면 큰 거예요. 여기도 있으면 좋겠다. 보통 첫 통발 나오면 두 번째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단 참깨들 달라붙어 있고. 아, 장어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자, 요거는 다 바로 방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 거 제발. 아이고, 애기 장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애기 장어. 자, 요것도 바로 방생할까요? 네. 아, 재미없네. 야, 이게 진짜 있다가 없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한 줄에 있으면은 싹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자, 참깨 큰 게 나왔습니다. 참깨. 이야, 이 참깨를 보시면은 털이 나 있거든요, 애들이. 얘네 라면에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히는데 제가 옛날에 참깨 라면 해가지고 이 참깨를 라면 1인분에다가 5마리를 쳐넣었어요. 개맛 없습니다. 그냥 진흙 씹는 줄 알았어요, 진짜. 조금 넣으면 맛있어요. 딱 한두 마리 넣어서 드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줄 마지막 통발입니다. 유종님이. 오, 뭐야? 오, 손맛 장난 아니야. 와! 아, 잉어네. 장어 없어요. 속상해. 하계 1등. 우와, 참깨 큰 것만 소분을 하고 작은 것들은 싹 다 방생을 할게요. 야, 잉어가 수의사 같아요. 가자. 방금 패는 거 보고 수의사 같다고. 취소입니다, 여러분. 이야, 기가 막히다. 오늘은 진짜 대물들만 나와요. 이야, 그러니까요. 와, 바글바글 합니다. 자, 요 장어는 망태기에서, 자, 요렇게 보관을 합니다. 참깨 조그마한 거랑, 대농갱이 조그마한 거는 싹 다 방생해 줄게요.
힘들어. 항상 처음에 만날 때랑 끝날 때랑 얼굴이 달라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러다 또 큰 거 나오면 소리 지르잖아요. 장어춤 바로 때려 박아야지. 다음에 다음에 큰 거 나오면 저희 둘이 같이 장어춤 때려 박습니다. 어버이 여기 장어춤 출 수 있을까요? 첫 번이 대박이거든요. 항상 첫 통발에 나오고 그 뒤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물세다 이거. 힘내세요 헤르페스. 아 잉어다. 장어는요? 오 있다 있다. 장어 있어요? 네 장어 한 마리 두 마리 뒤에 더 있을 수 있어.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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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세 마리. 하지만 아직 장어춤을 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절대 어부하지 마세요. 몇 살까지 할 예정이신가요? 제 70살이요. 나이 들었어. 이야. 자 잉어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야 큰 가마리 나와줘라 진짜. 와우 뭐야 이거. 또 잉어예요? 네. 메기랑 잉어 들어왔습니다. 어 메기 세 마리 들어왔어요. 와 잉어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로. 자 다음 거. 아 너 장어 한 마리 있어요. 아 작다. 소거리 같은데 느낌. 팍팍팍 뛰죠. 소거리. 오 장어. 이야. 이야. 하지만 아직 장어춤을 출 때 아니. 제 생각에 저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 볼포인트에 장어춤 출 것 같아요. 자 얘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어가 노래야 자연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꼭 노란 게 자연산은 아니에요. 어 그러네. 얘는 배가 진짜 하얗네. 얘도 조금 하얗고 한탄강은 거의 다 노랬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또 앞이 안 보여요. 오늘은 또 하얀 색깔이 좀 많네요 유난히. 오오오오 장어가 공격하려고 하더니 갑자기 나방도 같이 왔어요. 자 얘들도 다 지금 분류를 해줄게요. 자 잉어도 망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야 아야 아 아파. 아 왜 여기 다 모여가지고 진짜 날 괴롭히는 거야. 자, 여러분 잉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헬스장에 갖다 놔둬요. 이게 헬스 기부예요 이거는. 이야 시끄러워 더 나가는데 이거. 저도 자랑이 2두거든요. 오 이야 아이씨 헬스 다 했다. 자 이거 다음이 마지막 술인데 여기에 어부님이 느낌이 좋다 그랬어요. 롯데스입니다. 아, 왜냐면 장마 오기 전에 여기서 잘 나왔어요. 장어춤 추나요? 출 것 같아요. 롯데스입니다. 와 물이 진짜 소용돌이를 치네요. 빠지면 죽겠네요 바로. 바로 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데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막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자 올라온다 제발. 없어요 없어요. 오야 와 있다 있다. 와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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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조심해 조심해. 뒤집어 했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어춤 찼습니다. 이제 태그해도 돼요. 아싸 챌린지. 인스타 태그해주세요. 굵기 진짜 이거. 우와 우와 물려고 하는 곳. 안돼 안돼. 침착하게 침착하게. 잡았다가 튀어 나갈까 봐 무서워요. 됐어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침착하게 승이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야 터치 먹어 임마. 마지막 통발 거들어 가볼게요. 진짜 유종의미 거둘 수 있게 큰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정말 깨끗한 게 느낌 좋은데요. 쓰레기 하나 없어요. 오 고기도 없습니다. 자 메기 한 마리. 자 다음 거 과연. 아 메기 존이네. 자 메기 두 마리. 장어 안 나오고 대농갱이 같은 거 큰 거 나오면 대농갱이 춤 하나 만들까요? 아 그쵸. 아 있어요 벌써. 아 있죠. 자 마지막 제발. 야 시키야 대농갱이 큰 거 나와라. 오 큰 거 장어 아니야? 대농갱이요. 대농갱이. 대농갱이 춤 출 수 있나요? 대농갱이는 쏘잖아요. 찔러. 챌린지 두 개 오늘.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고 자 이 장어 조가물을 싹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리발렛기가 무서운 거 알겠는데 라갈이 좀 천천히 움직여 뒤진다. 자 여러분 이제 잡아온 장어를 여기다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진짜 씨알이 말도 안 된다 진짜로. 자 여러분 이 장어를 이제 가져가가지고 어부님이랑 장어 덮밥이랑 어부님이 또 밀키트 새로운 거 출시했다고 합니다. 뭔가요? 장어 순살 매운탕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부님이랑 장어 매운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내보는 거 어쩌나 했는데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뽀찌 떨어지나요? 장어 꼬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부님의 매장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어부님의 식당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잡은 거 키로수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망태기 무게가 한 몇 정도 나가요? 200g? 자 과연 3.5. 아 이 장어 참고예요? 아유 친구들 일단 어유 그래 그래. 자 이제 어떤 녀석으로 먹어볼까요? 큰 거 먹어야죠. 아유 라오나 아유 동생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유 걔는 딱 동생감이네. 오 아우 다행이다 너무 큰데.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처음 잡은 것보다 큰데? 아 한 마리도 옳지. 이거 딱 알려드릴게요. 죽이는 방법? 네. 장어가 진짜 세게 내리쳐도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나서 이제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다 있는 거 소주? 아주 반 컵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부자리입니다. 그러면 죽어요? 마탱이 가요. 아 치아구나. 네, 치아예요. 주황큰 일이라고 합니다. 주황큰 일. 메갈이 없는 장어춤 있나요? 방금 어부님이 춘 춤은 2011년도에 유행했던 잉여춤이라고 좀비춤이 있거든요.
가서 여자 한 명도 못 꼬셨습니다. 야, 얘네가 알코올이 엄청 약하다. 오, 오, 지금 저 벌써 가네? 이렇게 좀 어지럽게 한다. 맨정신에도 죽겠는데요, 이거는? 5분이면 딱 보시면 알아요. 자, 여러분, 5분 지났습니다. 갔어요? 이, 우와. 장어는 무조건 피를 빼줘야 돼요. 장어는 왜 무조건 피를 빼줘야 되죠? 그렇대요. 여기 지느러미 가운데. 아, 거기를 찔러줘야 돼요? 이 라인. 어, 쟤, 얘 술 조정해요. 제대로 못 걷네. 제대로 못 걷네. 목을 따놓으면은 숨을 쉴 때마다 피가 다 빠지면서 잡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르마트. 아, 너무 세졌어. 밤새고 왔는데 더 아파요. 어, 장어춤 같은데요? 칼도 그러니까 살벌한데요. 자, 이제 손질 해보도록 할 건데, 장어 손질은 사실 어부님이 제가 본 사람 중엔 최고입니다. 진짜 시원하게 쑥쑥쑥 뜨시거든요. 어, 뭐야? 어부에서 이런 사람 반했어요. 형수님 안 계시니까 날라다니네요. 아, 편합니다. 11시 전까지는 제 세상입니다. 형수님! 안 돼. 찌는데요? 자, 손질 할 건데, 일단 얘는 머리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렇게 걸고, 왜 장어 칼이 이렇게 생긴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짧아서 힘을 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왼손잡이라? 어부 왼손잡이세요? 네. 왼손잡이 천재라고 하던데. 9, 8에.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쓰레기 안 터뜨리기. 가다가? 네. 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야. 진짜 안 나갔어요, 이거. 아, 그러네. 아까 제가 제일 잘한다는 말 취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장은 빼주고. 너무 깔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기 쉬워 보이죠? 어렵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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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이다, 생선. 이야. 이야, 생선 먹었네. 어, 두 마리 먹었어요? 세 마리 먹었네. 미친놈. 돼지새끼. 이야, 이게 뼈 타는 게. 이야. 오늘 좀 저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쭉 나가. 이야, 나이스. 먹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어우야. 오, 야. 오, 쉿. 와, 이, 엉망진창인데요? 이렇게 올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나서 매운탕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 한탕 아오부님네 밀키, 오바마, 곰팡이 여러분. 저희 이제 매운탕은 육수랑 양념 있고요. 그리고 야채에는 이제 파랑 미나리 고추 두 개랑. 이야, 이게 진짜 이거보다 더 많이 가요. 근데 왜 저한테 우리만 먹 둘이만. 자, 이제 이걸로 한번 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안 녹여놔서 얼어서 가거든요. 우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거는 잘라서 넣어야 돼요. 되는 거예요? 한번 갖다 볼게요. 밀키트 구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바이. 아! 녹은 다음에 양념만 풀면 돼요. 이건 뭐예요? 참게. 참게가 또 들어갑니다. 참게가 국물에 들어가면은 완전 맛이 달라지거든요. 오, 예. 우와, 오, 멋있다. 본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야, 이 장어 매운탕이 진짜로 제가 먹어본 매운탕 중에 진짜 베스트 중에 베스트였어요. 작년에 밖에서 먹었잖아요. 맞아요. 목이 막 졸리면서 막. 아, 근데 오늘도 촬영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아침 10시인데 밖에 온다가 32도예요. 거의 미친 날씨인데 거기에 가슴장어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실 텐데. 어, 죄송합니다. 턱턱 막혀요,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는 딱 그런 팬이 많아서. 네. 근데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누가 전화하냐? 사장님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다행이다. 곧 11시가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조금 오늘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촬영한다고 했으니까. 아, 진짜요? 제발 좀 천천히 와. 먼저 끄는데요? 자, 장어 들어갑니다. 자연산 민물장어. 이게 장어 살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른 생선살들은 흐물흐물해지는데 얘네는 굳어서 딱딱해져서 식감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원래 머리랑 뼈도 같이 넣으면 좋은데 저희는 안 먹어도 되니까. 저 왜 이렇게 하대. 가져가야 되겠다. 아, 쓰레기통이. 어, 살짝 맛봤는데 미쳤네, 이거. 어, 그래요? 본인 거라 그렇습니다. 그니까요. 아. 걔는 언제 넣어야 돼요? 얘 지금 넣어야죠. 안 먹겠네. 참게 들어갑니다. 어부님이 이게 하시면서 가장 큰 고충이 뭐예요? 날씨. 그물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물도 많이 떠내려가셨잖아요, 지금까지. 피해액이 한 얼마 정도 있나요? 몇천 단위 되죠. 와. 저 근데 진짜 많이 안 잃어버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아, 그래요?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해요. 딱 안전한 곳에? 네, 아, 터졌다. 맛있는 오징어 냄새 나네요. 어, 이제 드셔도 돼요. 어, 진짜.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날라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제가 이거는 먹고 나서 사실 안 잊혀져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죠. 주베라라라. 먹어. 와. 와, 이건 장어 좋아하시는 분이면 한 번쯤은 드셔보실 만한 맛일 거예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안 드셔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여기. 국물이 말이 안 돼요. 지금 장어가 너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장어라 장어도 뻑딱 먹고 집에 가면 최고일 것 같아요. 동생 바로 라온아 미안해. 바로 방으로 가는 거? 아니.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강당에 다 모아놓고 이거 그냥 한국 자식 해가지고. 아, 저도 그러고 싶네요. 와, 이거 진짜 제 스타일이야, 제 스타일. 이거 장어 덮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할까요? 오케이. 껍데기부터. 아, 그래요? 장어 덮밥은 밀키트로 안 나가나요? 네. 만약에 이거 제가 먹어보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이거 꼭 해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잘 됐어요. 꼬치 떨어지나요? 네. 바이. 자, 이 장어덮밥의 꽃은 사실 이 데리야끼 소스 맛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먹는 거니까 대충 하는 거죠. 하대. 안 달라붙어요, 근데? 기름이 나와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원래 식용으로 왜 안 부으시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까요? 아까 기름이 나온다고 되게 자신 있게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참. 기름 언제 나와요? 나나나 지금이요. 스톱해 주세요. 네. 자, 스톱해 주셔야 돼요. 네. 할 거죠? 스톱. 오케이. 볶음 요리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 예. 오! 불맛. 불맛. 어떻게 봐. 탔네. 와. 끝내줘요? 기가 막힙니다. 아우,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이거 중식당 볶음밥. 너무 맛있어. 야. 부추, 아, 큰일 났다, 나오나? 동생 생기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비주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출발!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밀키트 해야 돼요. 데리야끼 소스 살짝 넣고. 또 목이 딱 맥힐 때는? 홍보차 그대로인데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찐이에요. 어디 보면, 진짜로. 어때요? 최고의 국물이요. 최고의 국물이에요. 처음 들어보네요. 자르르께서 아주 힘들게 잡아가지고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라 저는 딱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사실 잡을 때 너무 고생했는데 고생한 만큼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오니까 진짜 더욱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곰팡이 분들께 한마디. 아,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 다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최고의 국물 여러분. 최고를 선택해주세요. 최고의 국물 여러분.